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지명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왜 여행자가 되는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여행의 역사와 여행자의 동기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행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넓게 정의한다면 인류는 태초부터 여행자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농업에 기반한 정주 사회가 시작되기 전 인류는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수확과 채집을 통해 생존해 왔습니다. 생존을 위한 이동은 점차 종교나 상업 등 보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가져온 판화는 인류의 역사를 바꾼 가장 유명한 여행 중 하나인 콜럼버스의 신대륙 도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판화에서는 산타 마리아, 핀타, 니냐라는 콜럼버스가 타고 대서양을 건넜던 배들이 묘사되어 있고요. 그리고 판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편부터 십자가를 든 사람들의 모습과 그 앞쪽으로는 총칼을 차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의 상인으로 스페인 여왕의 지원을 받아 인도로 가는 신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비록 콜럼버스가 도착한 곳은 인도가 아닌 유럽인의 입장에서의 신대륙인 아메리카였지만요. 이러한 획기적인 이동이 가능했던 데에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은 물론 인도의 금은보화와 향신료를 얻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가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15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대항해 시대 혹은 지리적 발견의 시대는 인류의 이동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여행 혹은 관광이 시작된 것은 더 최근의 일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17세기부터 영국의 상류층 귀족 자제들 사이에서 성행했던 그랜드 투어를 근대적 관광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영국은 유럽의 변방국으로서 이탈리아나 프랑스에 비해 문화나 기술이 뒤처졌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류층 자제들은 가정교사와 하인 등을 동반하여 유럽 본토의 식문물을 익히고 배우기 위해 파리를 거쳐 로마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말을 타고 알프스를 넘어 여러 명의 수행인을 부리며 몇 년간 떠나는 그랜드 투어에는 그야말로 그랜드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행은 소수의 엘리트 계급만이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에 따른 기차와 선박 등 교통수단 발달은 여행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841년 영국에서는 토마스 쿡에 의해 세계 최초의 여행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레스터 출신인 그는 레스터에서 러프버러까지의 기차 티켓 패키지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유럽 여행 패키지와 세계 여행 패키지를 선보이며 사업을 확장합니다. 여담이지만 토마스 쿡 그룹은 2019년까지 사업을 이어가다 파산하게 되는데요. 이 파산의 이유로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프라인 운영과 패키지 여행을 고수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19세기 중반부터 여행사와 패키지 관광 상품을 필두로 한 대중 관광이 시작되었으며, 20세기의 교통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여행의 대중화를 더욱 촉진시켰습니다.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가 창안한 시공간의 압축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변화의 맥락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기술 발달로 인해 시간은 압축되고 공간은 시간에 의해 절멸된다고 주장합니다. 즉, 시공간의 거리가 사라지고 지역 간 상호작용과 자본의 순환이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시공간의 압축은 사람, 사물, 자본의 이동성을 높임으로써 자본 축적을 위한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냅니다. 현대 관광은 이를 잘 보여주는 한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몇 달간 배를 타지 않아도 넉넉잡아 하루의 시간 정도면 비행을 통해 전 세계 어느 곳으로든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장소들이 여행자들에게 발견되어 상품화 및 관광지화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가져온 사진은 아마존 정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 정글의 원주민들의 전통 문화가 상품화되고 관광지화 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간의 압축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경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19세기 그랜드 투어가 그랬듯 여전히 여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지리학자 도린 메시는 권력의 기하학이라는 용어를 통해 서로 다른 개인과 집단이 시공간의 압축 속에서 서로 다른 사회 정치적 위치를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동성이 높아진 현대 사회에서도 누군가는 고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고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 강압적으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생업을 위해 하루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노동자들이나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쫓겨나는 난민들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가져온 사진은 차례대로 베트남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여성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아래쪽 사진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의 기하학 속에서 여행자는 여전히 다소간의 특권적인 위치를 갖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돈과 시간을 들여 여행을 떠나는 것일까요? 여행의 동기는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 속에서 여행을 떠나고 누군가는 나와 다른 타자와의 조우를 기대하며 여행에 나섭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바쁜 일상을 벗어나 휴식을 취하거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여행자가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여행의 동기는 주로 진정성, 고유성, 원본성 등으로 번역되는 authenticity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authenticity는 그 자체로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는 단어지만 우리는 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때 해당 단어를 쓰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먹은 까르보나라가 계란과 치즈만을 사용한 본토의 진짜 까르보나라인지 아닌지를 논할 때 오, 이 까르보나라 진짜 어센틱하다 혹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관광학자 딘 맥커넬은 여가를 즐기는 중산층 여행자들을 어센티시티, 즉 진정성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 소외와 반복적인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전근대적인 삶의 진정성을 동경하고 그것을 찾고 경험하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여행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행지의 진정성이 조작되어 전시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예로 원주민의 춤, 음악, 의상이 더 자극적이고 과장되게 각색되고 때로는 축약 및 적용화되어 관광객을 위한 공연으로 상품화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가져온 사진은 미국의 유명 관광지인 그랜드 캐니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에는 그랜드 캐니언에 오랜 기간 거주했던 하바스파이 인디언 부족의 한 남성이 나와서 전통재래 모습을 재현하는 모습이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맥커넬은 이와 같이 여행지의 볼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애초에 여행자들이 동경했던 날 것 그대로의 진정성은 백스테이지에 가려지고 여행자들은 오직 프론트 스테이지에 상품화되어 전시된 진정성만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자들은 자신이 결코 알 수 없는 백스테이지의 진정성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행자들이 커튼 뒤에 가려진 원주민의 진짜 삶을 엿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 사진에서 하바스파이 원주민 공연자는 전통 의상 밑에 청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는 공연이 끝나면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여느 미국인처럼 소파에 앉아 메이저리그를 보며 맥주에 감자칩을 먹겠죠. 만약 이 전통 재래를 보고 전 근대적 삶의 진정성에 감명을 받은 미국인 여행자가 있다면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은 원주민 공연자의 자본주의적인 일상에 실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러한 여행지의 뒷모습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실의 여행자는 관광 상품으로서 전시된 진정성을 원주민의 진짜 삶이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볼거리가 주는 고유의 느낌과 생경한 경험을 통해 진정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관광학자 에릭 코헨은 진정성이 객관적이고 고정적인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의 주관적인 인식과 경험을 통해 창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허구에 기반하여 생산 및 소비되는 관광지와 관광상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행자에게 진정한 느낌과 경험을 선사함으로써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예시가 바로 테마파크의 상징인 디즈니랜드입니다. 디즈니랜드는 허구와 상상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대표적인 비진정성의 세계입니다. 화려한 신데렐라의 성, 다양한 놀이기구, 미키마우스와 도널드 덕과 같은 유명 캐릭터들의 퍼레이드 등 디즈니랜드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전근대적인 삶의 진정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방문객들은 그 안에서의 즐겁고 생생한 경험을 통해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디즈니랜드가 제공하는 환상적인 세계 속에서 진정성이 창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행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짜로 진정한 것인지 보다 무엇이 그들에게 진정한 느낌과 경험을 선사하는지일 것입니다. 진정성을 둘러싼 이 같은 관광학계의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 여행자가 추구하는 진정성이 관광지나 관광 상품에 내재된 본질적인 특성이라기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인식, 경험, 수행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이라는 관점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 관광에서 여행자들은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진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성을 둘러싼 아이러니 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의 상품화와 관광지화로 인해 해당 지역의 고유한 문화, 전통,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비판을 들 수 있습니다. 여행산업의 발달로 인해 애초에 여행자들이 추구했던 여행지의 진정성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진정성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여행자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진정성이 사라진다는 말은 그 자체로 자가당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행지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먼저 베네치아를 들 수 있습니다. 베네치아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입니다. 하지만 도시 인구보다 더 많은 수의 여행자들이 베네치아를 찾으면서 주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관광객들로 인한 소음, 쓰레기,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주민을 위한 정육점, 빵집, 세탁소와 같은 가게들이 관광객을 위한 카페, 음식점, 기념품 가게로 바뀌면서 임대료와 물가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네치아를 떠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져온 사진은 베네치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산마르코 광장과 그 오른편에는 크루즈선의 입항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시로 바누아투의 랜드다이빙 의식을 들 수 있습니다. 태평양 바누아투 펜타코스트 섬의 랜드다이빙은 번지점프의 유래가 된 전통의식으로 용맹심을 과시하고 풍작을 기원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매년 4월 성인이 될 남자는 목재를 엮어 만든 탑에 올라 몸에 덩굴을 묶고 뛰어내려 그의 용맹심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머리칼이 땅을 스침으로써 땅이 비옥해지고 풍작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들이 이 독특한 의식을 보러 몰려들자 마을에서는 입장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성인식과 풍년을 기원하던 의식이었던 예전과 달리 입장료를 지불한 관람객들을 위해 높이에 따라 돈을 받는 이들이 랜드다이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전통의식의 상업적 이용, 수익금 분배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마을에서는 협의회를 조직하고 의식의 신성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 결과 랜드다이빙은 1년에 한 번이었던 행사였지만 지금은 여행자의 볼거리와 경제적 이득을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열리게 되면서 점차 원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행에 동반된 부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새로운 방식과 유형으로 진정성을 재구성하며 여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대중관광에 대한 비판 속에서 각광받기 시작한 대한관광의 다양한 방식과 유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